작문할 때나 회화할 때 각각이 나오면 대부분 끄어거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끄어거가 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각각 무엇무엇하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A와 B는 각각 무엇무엇을 진행한다, A와 B는 각각 선생과 학생이다. 이렇게 뒤에 동사가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뒤에 동사가 나올 경우에 각각은 부사이고 그 부사는 分别를 씁니다. 分别访问, 分别进行, 分别是. 各个가 맞을 경우도 있는데 各个는 每个의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임은 같은 거지요. 每个学生 하고 쓸 것을 各个学生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각각 방문했다 이럴 때 各个访问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고요. 명사 생략하고 자신이 명사처럼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各个学生 명사 앞에 쓰이거나 아니면 各个都是 자신이 주어로 쓰일 수 있겠지요. 하나하나가 각각은 각각의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명사 앞에 쓸 때는 그거를 쓰지만 각각 무엇무엇하다 동사 앞에 쓰실 때는 分别를 써주셔야 합니다. 우선 分别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谢飞还有谢峰，他们分别是公司的第一大股东、第二大股东。谢飞와谢峰은 각각 회사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이다. 谢飞，还有谢峰，他们分别是公司的第一大股东、第二大股东。谢飞，还有谢峰，他们分别是公司的第一大股东、第二大股东。谢飞，还有谢峰，他们分别是公司的第一大股东、第二大股东。谢飞，还有谢峰，他们分别是公司的第一大股东、第二大股东。谢飞，还有谢峰，他们分别是公司的第一大股东、第二大股东。谢飞。还有谢峰，他们分别是公司的第一大股东、第二大股东。你帮我给陆大志和吴征分别发一份律师函，吓唬吓唬他们。너 나를 좀 도와서 내 대신에 陆大志하고吴征에게 각각 한 통씩 변호사 서한을 보내서 그들을 좀 놀라게 해줘라. 그들에게 겁을 좀 줘라. 你帮我给陆大志和吴征分别发一封律师函，吓唬吓唬他们。你帮我给陆大志和吴征分别发一封律师函，吓唬吓唬他们。你帮我给陆大志和吴征分别发一封律师函，吓唬吓唬他们。你帮我给陆大志和吴征分别发一封律师函，吓唬吓唬他们。你帮我给陆大志和吴征分别发一封律师函，吓唬吓唬他们。你帮我给陆大志和吴征分别发一封律师函，吓唬吓唬他们。一位女士出了电梯之后，两个孩子就进了电梯，分别按下了8楼和27楼的按钮。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두 아이가 엘리베이터로 들어와서 각각 8층과 27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一位女士出了电梯之后，两个孩子就进了电梯，分别按下了8楼和27楼的按钮。一位女士出了电梯之后，两个孩子就进了电梯，分别按下了8楼和27楼的按钮。一位女士出了电梯之后，两个孩子就进了电梯，分别按下了8楼和27楼的按钮。一位女士出了电梯之后，两个孩子就进了电梯，分别按下了8楼和27楼的按钮。一位女士出了电梯之后，两个孩子就进了电梯，分别按下了8楼和27楼的按钮。一位女士出了电梯之后，两个孩子就进了电梯，分别按下了8楼和27楼的按钮。14号，韩国人气男团 Big Bang 成员胜利、歌手郑俊英分别因涉嫌牵线性交易、非法拍摄不雅视频，接受警方传唤调查。14일 한국의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인 빅뱅의 멤버인 승리와 가수 정준영이
각각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으로 부야视频, 고상하지 않은 동영상이지요. 불법으로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아 涉嫌 무엇무엇의 혐의를 받아 경찰 측에 전환调查,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각 무엇무엇하다 동사 앞에 쓰일 때는 分别를 쓴다는 얘기지요. 14号 韩国人气男团 BigBang成员 胜利歌手郑俊英 分别因涉嫌 牵线性交易 非法拍摄不雅视频 接受警方传唤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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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各个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 还没有发育完全，抵抗力差，所以要给予特别的护理。 조산한 영아의 각각의 기관은 그 기능이 아직 완전하게 발육이 되지 않아서 저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간호가 필요합니다. 지위로 읽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명사 앞에 쓰는 게 보이시죠? 각각의 신체 기관 이럴 때 그거를 쓰게 되겠습니다. 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所以要给予特别的护理。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所以要给予特别的护理。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所以要给予特别的护理。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 抵抗力差，所以要给予特别的护理。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所以要给予特别的护理。今天晚上我见到的那些职业女性，个个光彩夺目，而且她们的事业都做得很大，很辉煌啊！ 내가 오늘 저녁에 만난 그 커리어 우먼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휘황찬란하고 게다가 그들의 사업은 事业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하지만 각각 자기 분야의 일을 事业라고 합니다. 그녀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을 굉장히 크고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어요. 今天晚上我见到的那些职业女性个个光彩夺目而且她们的事业都做得很大很辉煌今天晚上我见到的那些职业女性 个个光彩夺目，而且他们的事业都做得很大很辉煌。今天晚上我见到的那些职业女性，个个光彩夺目，而且他们的事业都做得很大很辉煌。今天晚上我见到的那些职业女性，个个光彩夺目，而且他们的事业都做得很大很辉煌。今天晚上我见到的那些职业女性，个个光彩夺目，而且他们的事业都做得很大很辉煌。今天晚上我见到的那些职业女性，个个光彩夺目，而且他们的事业都做得很大很辉煌。